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바로 그 작품 브로커가 지난 6월 24일 일본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과 관객의 극찬을 받으며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상위에 오르고 일본과 미국 영화가 아닌 외국어 영화로는 이례적이며 장기적인 흥행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는 특이하게도 일본 감독이 한국 배우와 한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반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반응입니다. 감독은 일본의 어둠을 그려주는 사람이지만 일본 영화는 만들고 싶지 않은 현실, 송강호 주연은 오다 카즈마사의 엔딩곡 수준의 반칙 기술, 어떤 작품이라도 최고의 영화로 만들어버린다, 연기할 때는 가수의 아이유가 아니라 이지은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정말 대단해, 한국의 배우는 연기의 레벨이 높네요, 앞으로 재능이 있는 감독은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감독이 60세라고 TV에서 보고 알았지만 젊다, 딱 50세로 보입니다. 한국의 영화는 레벨이 높다. 일본과는 큰 차이. 브로커 제1의 배우는 아기야. 너무 귀엽다. 영화관까지 발길을 옮기고 싶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영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전달되면 보자. 일본 이외에서는 이미 절대적인 인기입니다. 캐스트가 단역까지 호화스러워 놀랐다. 앞으로도 나라를 넘어서 멋진 작품을 멋진 배우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지은은 천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소설도 쓰고 있다고 하고 그중 드라마와 영화 각본도 나올 것이다.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놀랍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리얼함이 굉장하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기한 작품으로 섬뜩했습니다. 영화의 거장과 한국 배우들의 협력이 좋았어요. 세계 무대에서 아시아의 힘을 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한일 양국의 장점이 합쳐진 작품이고 나는 아직 극장에서 보지 않아서 꼭 보고 싶어졌다. 기생충 때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재미없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전혀 다르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배우로 한국을 무대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독이 칸에서는 평가가 높기 때문에 감성은 구미용일지도 모른다. 결국 캐스트도 그렇지만 감독과 각본도 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약 일본 자본으로 일본 배우와 스태프들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한국에서는 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배우와 스태프 등의 힘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